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.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. 지금도 부끄러운 얘기 못하겠죠. 대부분 초면인데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제 부끄러움을 자랑으로,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요. 그래서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청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. 40대이고요. 수준 높은 청중도 이럴 때 조금 놀란 척 해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. 40대고요. 더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. 농담이고요. 또 피부 좋다는 얘기는 좀 더 자주 듣는 편입니다.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, 어쩜 그렇게 아기 피부 같냐, 뭐 그런 얘기를. 무슨 부끄러운 얘기 한다고 그러니 지 자랑만 하겠다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. 부끄러운 얘기는 지금부터 합니다.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젊은 시절에 술을 아주 많이 드셨고 술은 건강 때문에 겨우 끊으셨는데 술 버릇은 안 없어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술 안 자시면서도 교회 장로님까지 되신 다음에 또 걸핏하면 집안 다 뒤집어 엎고 가족들 때리고 그런 아버지였습니다. 참 많이 맞고 자랐고요. 매나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더 안 좋았던 기억이, 이렇게 뺨을 맞는 기억이었는데, 심지어 뭐 길 가다가도 맞아보고, 친구들 앞에서도 맞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, 너무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지고,
별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맞는 거 이상으로 싫었던 거 아버지가 바람피는 거였는데, 술 좋아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. 또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뭐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기셨더라고요. 절 보면 좀 짐작이 가시죠. 너무 심각한 분위기여서 뭔가 저보다 훨씬 아주 조각미나 뭐 그런 거 하셨어요. 돈도 있으셨대요. 3박 4일 다 갖춘 거죠. 놀기 위한.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서 어머니 속을 아주 많이 썩여드렸죠. 요즘 같은 분위기였으면 아마 이혼을 해도 진정하셨을 텐데, 그냥 저희 삼남매 보고 어머니께 참고 또 참고 그냥 인내하셨던 거죠. 그러니까 그 속은 다 이렇게 새까맣게 되셨는데, 제 기억이 마지막에 8살 때쯤 어머니가 상담을 앉혀놓고 막 우시면서 네 아버지 이런 사람이라고 나중에 좀 갚아달라고. 잘 이해는 안 되죠, 8살이니까. 그러나 사실 부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냥 조금 하소연하셨던 것 같아요.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엉엉 울면서 꼭 갚아주겠다, 내가 엄마가 당한 거 다 갚아주겠다. 사춘기 되면 정말 국리를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갚을까, 어떻게 완전 범죄를 할까, 그런 거.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정말 심각했고,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, 두려움, 이런 게 꽉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,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시니까요, 참 두렵고 불편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. 왜 나중에 아느냐면요, 늘 교회 안에서 자랐고, 뭐 중학교 때부터 기타 쳤으니까 찬양인도 했고, 중고등부, 대학부, 청년부 다 갖추고 할 거 임원 다 했거든요.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알게 될지 모르니까 찬양이나 합시다. 그래가지고 찬양인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.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지 믿으십니까? 하나님 진짜 좋은 분입니다. 떠들었지만 끝나고 나면 목소리 좋은데 찬양 은혜 받았는데요 하면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.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면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주든지, 기도 어머니 기도 응답시켜주든지, 빨리 데리고 가든지. 하나님 별로 좋은 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. 그런 오해가 풀리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감사하게도 참 좋은 목사님, 선교사님들 한 20대 초반부터 만나게 해주셨고요. 그분들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못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,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좋은 목사님, 교육자님들 만나는 게 진짜 큰 축복이더라고요. 20대 중반부터는 치유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습니다. 뭐 학교 가서 전공한 건 아닌데, 혼자 책을 보면서, 사실 굉장히 좀 딱딱한 학문적인 책들이었거든요. 알코올 중독자,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겪는 아픔, 뭐 그런 거. 별 기대 없이 보는데 제 얘기가 다 써있더라고요. 그럼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불화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제가 그랬거든요. 아이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부모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. 내 탓이 아니었구나, 치유가 시작됐습니다.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그게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. 하나하나 자유함을 시작했습니다. 서른쯤 돼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. 그 20대 중반에 아버지를 치유 상담을 공부하면서 용서하게 됐고, 서른쯤 돼서는 용서하는 것에 상관은 더 나고 사랑하게 됐어요. 저희 아버지는 사실 지금도 별로 안 바쁘셨거든요. 올해 이제 80이 되셔서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. 지금도 통화하거나 찾아뵈면 3분 이내에 과거에 30년 동안 주었던 상처를 완벽하게 끄집어낸 탁월한 의사를 갖고 계세요. 조금은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속을 긁어놓으시는지 탁월하신데, 별로 안 변한 아버지지만 제가 제대로 변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품어지는 걸 경험했어요. 제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데, 제 계획은 어머니한테만 효도하고 아버지 옆에 소외감 느끼게 해드려야지 다 플랜을 짜놓고 있었는데, 그게 다 이렇게 소용없어지더라고요.
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고 지식으로가 아니고 노래 가사가 아니고 제 가슴으로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렇게 품어지게 되더라고요.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죽어도 별로 섭섭한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저를 채워주시는 게 없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누리고 계시죠? 별로 요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써서 보내주신 방금 도착한 그런 편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